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서기 한 400년경에 있던 중국에 있던 북연이라는 나라와 북연을 창업한 고운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연은 56시대 고구려의 왕족 출신인 고운이 선비족인 후연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로서 407년부터 436년까지 30년간 존속을 한 것이 북연이 되겠습니다. 후연의 마지막 황제인 모용희는 폭군이기 때문에 부하인 한족 풍발이 고구려 출신인 장군 모용운이 이제 고운이죠. 성씨가 모용 뭐 모용에서 모용운 고운 모용운을 설득을 해서 수도 용성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되고 후연의 마지막 황제인 모용희를 몰아내게 되겠습니다. 모용운은 원래 성씨인 고구려 성씨인 고씨로 바꾸고 모용운에서 고운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후연은 고구려하고 대치를 해서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북연은 이 그 고구려 출신 고운이 세운 북연은 고구려 출신 고운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서기 408년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고 고구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409년에 건국 후 2년 만에 고운의 측근인 이반 도인이 고운의 우대에도 불구하고 큰 욕심을 내서 고운을 암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발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반과 도인을 주사를 하고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발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고구려와 화친하게 됐습니다. 북위와 대등하게 대립을 했지만은 내분으로 인해서 국세가 점점 쇠해지게 되겠습니다. 풍발의 아들과 동생인 풍홍이 대립을 해서 결국에는 풍발 사후에는 풍홍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풍홍이 태자를 죽이고 즉위하니 북위 쪽이 더 우세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436년 북위가 침공을 해서 백랑성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위가 침공을 해서 결국에는 북연의 백랑성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수도인 북연의 수도인 용성이 위기에 처하자 풍홍이 고구려에 망명을 요청을 하고 장수왕의 2만 명의 병력이 용성에 진입을 해서 풍홍과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되겠습니다. 풍홍은 요동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438년에 장수왕이 풍홍을 처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연을 세운 곳은 고구려 출신 장군이 고운이 세웠고 이 암살이 2년 만에 암살이 되니까 이 그 같이 그 고운을 같이 이제 그 북연을 세운 대장군 풍발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했죠. 그래서 풍발이 즉위를 했지만은 그 아들은 이제 그 후계를 안 되고 풍발의 동생인 풍홍이 다음 황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북위가 공격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고구려에 좀 지원을 요청을 했다가 결국에는 장수왕한테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장수왕이 이 그 북연의 황제인 풍홍을 처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운은 북연의 초대 황제로서 407년부터 409년까지 2년간 재위를 하겠습니다. 후연의 2대 황제인 모용보의 양자로서 이름을 모용운에서 고운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후연의 모용보 해민제죠. 이 사람은 재위를 396년부터 397년까지 뭐 한 2년 동안 했는데 397년에 모용보의 서자인 모용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407년에 후연의 4대 황제인 모용희 재위는 401년부터 407년까지를 제거를 하고 이 고운이 이제 고운 장군이 이제 그 후연을 멸망시키고 북연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측근인 풍발을 시중으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